바로 이 뮤지컬 참입니다. 잊지 마세요. 뮤지컬 참이. 오늘은 참이와 참이와 진혁. 진혁. 그렇죠. 예. 또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뭐가 어디가 된 거야? 어디가 된 거야? 세 명 나온 거 치고는 대단히 산만해요. 그렇죠. 괜찮아. MBTI 뭐예요? ENTP입니다. 저 ESFP. ENFP. 대체적인 개별적인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거네요. 최민 배우님은 뮤지컬 쪽에서 만난 게 얼마 되지 않은 느낌이란 말이죠? 네, 저는 데뷔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신생아. 작년 광화문 연가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각자의 데뷔작. 아, 저는 2012년도에 2012년도 성남아트센터에서 했던 롤리폴리라는 뮤지컬에 롤리폴리에서 앙상블을 맡아서 고군분투를 하였었습니다. 롤리폴리 롤리폴리 그때는 김다혜였습니다. 아, 그래요? 2017년도에 네. 이 몸소리로 변경을 했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바꿨대요? 당시에 제가 이제 더블 K라는 아, 더블 K. 회사 소속 배우였고 예예예 김수로 그 대표님께서 이제 봄소리란 이름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저의 어머니 성이 이 씨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봄소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봄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봄, 춘, 소리, 성, 춘성으로 부르고 있다. 아~ 네. 춘성이라는 별명을 알고 난 뒤에 엄청 그 별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이름이 춘성이어도 괜찮겠다. 춘성이 반갑다. 그래, 춘성 괜찮네요. 아, 저는 2016년 마마돈크라이라는 작품으로 백작으로 데뷔했습니다. 당신 차선이 아니었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이창엽이라는 이름으로 꽤 괜찮은 배역으로 공연에 데뷔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앙상블로 보통 많이 시작하니까. 그쵸. 라떼는 말이야. 아, 야, 오디션을 100번을 보면 100번을 다 떨어진다고. 광화문 연가할 때 말이야. 나도 과거 수아였다고. 수아! 수아! 그래요, 수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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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얘들아, 다음을 낮춰야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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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 좋아요. 2021년 공연된 뮤지컬 퀴즈 초성 보고 작품 이름 맞추기예요. 네. 파이팅! 요거 대학로 소극장에 있었습니다. 용? 양. 열. 네.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앙. 여자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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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채팅으로? 엔 정답. 엔. 아. 엔. 맞다. 엔. 이기고 싶어. 자. 정답. 정답. 광주. 광주 정답.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왜 그렇게 화를 내나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2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아, 광주. 예. 잘한다. 미야. 그럼 파밀리아가 붙어야 돼요. 정답! 미! 오, 정답이요. 차성 형님. 네? 못 맞춰도 돼요. 네. 한 팀이에요. 응원하면 돼요. 네, 우리 한 팀이잖아. 가만 있어. 시카고! 시카고! 정답! 시카고!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자, 시카고! 여러분들 사랑해요. 자, 모두 사랑해요. 올 때 제가 All that jazz. 얼굴 안 보여. 됐어, 해봐. 네, 시작. All that jazz 모두가 알게 된 이름 그래 바로 사인도 연습했어. 행복하세요. 록시. 됐어. 파이팅. 레드봉! 레드봉! 저자 레드봉! 내가 너라는 이름으로 뭐지? 내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좋아. 티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룩을 남겨 나를 말하는 사람들 알아. 여러분 꽤나 당황하셨죠? 뮤지컬 배우들입니다. 저희가 대학 전공이면 무슨 과? 연기 전공. 연기 전공이요. 또 학교 후배입니다. 또 연영 어이 창엽 해동이 오 정답. 불러.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구름은 불을 뿜고 손을 들고 소승산 노랜 옛날 정답! 나비네라! 정답! 오! 오 대박이네! 나비네라! 다시 해줄게! 예! 드라큘라! 정답! 정답! 해봐 노래 해봐 시작! 사랑하면 안 돼 컴온! 이 느낌 싫어 예스!
아 정답! 저, 정답! 비틀주스! 비틀주스! 비틀! 아 채팅 채팅 발랐어?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멋지다. 비틀주스 맞추신 분 넘버 하나 부르세요. 약속! 정답! 썸슐로튼! 오! 나는 시드니와 말로우처럼 아름다운 시드를 사랑해요. 내게 흥미와 환상과 역사를 보여준 날 사로잡은 시드. 저도 했었어요, 섬신옥스. 네. 저랑 다른 시즌에. 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먼저 다 했구만. 기용? 뭐요? 자, 세르반테스. 아. 아 갑자기 생각났나? 세르반테스 그거 내 아 잠깐만 가슴이 두근거려 빰빰빰빰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나 했는데 안 봤지? 보러 갈게요. 유튜브에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왔어요? 까먹는 거다. 너희들 진짜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노트르담 파리 알겠어.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1480년 숨으세요.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 계속해서 누가 이기나봐. 내 몸을 흐르는 작품으로 나의 아니 막상 게임한다고 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생각보다 근데 되게 어렵다. 너무 재밌는데요? 다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재밌어요. 진짜 주 기자로 참이 홍보해봐봐. 네, 주 기자님? 네 아, 안녕하세요. 정 주현영입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에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 어쩐 줄 나가셨죠? 잠시만요. 뮤지컬 참이 홍보하러 나왔는데요. 뮤지컬 참이요? 네, 플러스 시어터에서 7월 16일까지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네. 7월 16일까지 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홍보합니까? 7월 16일이면 7월 달에 하면 되지. 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가서 여쭤볼게요. 근데 누가 나오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작품이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차성우 배우님이랑 이범솔 배우님 그리고 이채민 배우님. 이범솔이요? 아니 이름 네 글자로 알고 있거든요? 저 근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박제돼야 돼.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평범하다 위험한 명제 판타지에 가깝지 금하게 난 존재. 네가 아는 참이오 같다는 게 뭔데 딴 사람이고 싶은 네가 다른 게 뭔데 후. 착하고 평범한 게 얼마나 어려운데 판타지에 가깝지 참이오 같은 애 판단 평가하지 마 네가 뭔데 딴 사람이고 싶은 네가 다른 게 뭔데 이 게임에서 넌 뻔한 루저 절대 못 지킬 건 이 참이오 해보지도 않고 또 줄어 절대 못 지킬 걸 내가 뭐 원하는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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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뭘 가졌는지 관심 없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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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헤이 헤이 날 휘둘 수 있는 건 없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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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헤이 헤이 네가 가진 인자 같이